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오프라인페이 경쟁 과열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프라인페이 뭐 얼마 전에 애플페이가 게시가 되고 뭐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예, 결제와 관련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럼 저희가 어떤 예, 투자의 포인트,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박정식 대표님께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의 흐름을 조금 보니까 네. 일단 토스가 지난 10일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결제 지원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이 CU의 전국 17,000여 개 지점에서 토스페이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도 이 애플페이 국내 진출에 맞서서 지난 3월부터 삼성페이와 연동해서 전국 300만 개의 이 오프라인 가맹점의 현장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 애플페이도 현재 이제 상용화 100일 만에 이 건수, 결제 건수가 2600만 건이나 현재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이제 페이 서비스가 이 판이 커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오프라인 결제 페이와 관련된 치열한 경쟁들,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그럼 바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투자해볼 만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오프라인 페이 관련이다 보니까 네. 이 카드 단말기나 이 포스 시스템, 즉 이 부가가치 통신망 밴 사업자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밴 사업자들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애플페이가 막 상용화되려고 할 때 잠깐 부각을 받았다가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금 바닥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데 자, 첫 번째 종목이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네. 자,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지난 2월에 애플페이 관련해서 주가가 한 18,000원대를 찍고 어느덧 지금 9,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 벤 사업자 중에 최초로 자체 기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과거에 이 애플페이 단말기 본격 지원 기대감 속에 또 부각을 받았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차트상 보더라도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천냥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의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갑자기 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 수력이 서서히 지금 유입되고 특히 오늘 평소보다 조금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력이 유입되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9,1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한 9,000원대 초반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단기적인 시세도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대로 상승이 나오면서 혹여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 12,000원대, 13,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정보통신 그동안 많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전히 뭐 실적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상황은 좋은 모습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똑같은 이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이스 정보 통신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이슈가 하나 생겼죠. 바로 카카오페이 대리점 모집 대행비를 우회 지원했다라는 소식 속에 약간 단기 악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시기에 자사주 60억을 매수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러한 악재가 큰 악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페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스 정보통신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23,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시세가 한번 단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24,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 2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이스 정보통신과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페이 결제 관련해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동안 또 시세를 봤다가 조정을 또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고 수급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의 종목 두 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키워드 오프라인 페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은 페이 관련은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나머지 종목군들을 고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좀 올 초부터 이제 머니트리 카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이제 결제 충전 방식을 좀 도입을 했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프라인 서비스에도 애플페이랑 뭐 삼성페이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가적으로 지금 이벤트들이 좀 상당히 있죠. 올 1분기에 뭐 신용카드 관련 매출이 뭐 한 160% 이상 좀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반기에도 이런 매출 성장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뭐 온라인 간편 결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결제 방안 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B2B 시장을 좀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이제 지로로 납부하던 공공 요금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B2B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기타 부분에서도 뭐 수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2C 부분에서의 조금 이런 페이 결제 시장에 대한 확대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B2B 쪽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구독 경제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런 이제 매출의 캐파를 확대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인 B2B 시장의 확대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상에서의 이런 전체적인 매출 캐파 자체가 단계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B2B 시장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에 따라서 상당히 또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자체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자 결제 사업도 비중이 높지만 오토라든지 뭐 기타 사업 NFT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본업이 지금 튼튼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편의점 결제 쪽이 이제 오토 쪽이죠. 해당 부분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전 전고점 박스라인 을 뚫는 것이 상당히 조금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좀 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만약에 현재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이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윗박스권이 7,400원 라인에서 한 7,700원 안에서의 엑시트를 하신다는 전략으로 일단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